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일본의 첫그 새해의 첫그 경매에서 그 참치가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 모르신다고요? 그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의 동북지방 에서도 중국의 동북 지방이니까 뭐 우리나라 뭐 만주 쪽 그쵸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쪽에 겨울 축제가 한창인데 행운 물고기가 5억 원에 낙찰됐대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문화가 있나 봅니다. 그쵸? 뭐 물고기 경매해가지고 비싸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보니까 물고기를 보니까 작아요. 그죠? 보니까 뭐아 그래서 민물고기인데 참치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민물고기라면 굉장히 큰 사이즈죠. 그쵸? 한번 볼까요? 창춘에 뭐 겨울 축제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해이룽장성이니까 흥룡강성이죠, 그죠? 그래서 흥룡강성 하얼빈의 최저 기온이 영하 29도까지 떨어진다는 등 예보가 나오는 등 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겨울 축제가 앞다퉈서 열리고 있다. 뭐 여러분 하얼빈에서는 빙등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얼음 궁전 같은 데 있고 막 그죠? 그리고 막 거기에 무슨 등불 밝히고 막 이런 거 있도 있죠. 그래서 고기잡이 문화 관광 축제가 개막했는데 길림성 송원시 숭이안시 어디 몽골 쪽 자치현에 위치한 차간 호수인가 봐요. 중국 10대 담수호수 중에 하나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기잡이를 하는데 개막일 가장 먼저 잡힌 물고기 두어를 경매하는 행사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한 식품 업체가 와 296만 6,666위안 4억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낙찰받았다. 여러분 이런 거다 나중에 무슨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식품 업체 이런 데가 이걸 구입하면요 광고 효과가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네. 184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 6천만 원으로 뛰었는데 올해는 5억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좋은 운을 얻기 위한 것뿐 아니라 광고 효과도 좋다. 여러분 중국은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무슨 뭐 복이 온다든지 뭐 이런 거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중국의 하얼빈 같은 데서는 영하 28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 축제가 열리나 봐요. 예쁘게 해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훈춘에서는 해돋이 행사도 열리고요, 그렇죠? 재밌네요, 그렇죠? 이 각국의 그 새해 풍습을 알아봤는데 예, 중국에서는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렇게 동북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얼음을 이용한 관광을 한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작년 제가 작년 보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는 여러분 첫 경매에서 도요스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본의 참치왕 35억 원의 참치를 낙찰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 품질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냉동되지 않은 이 혼마그로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이게 35억 원의 참치. 야, 35억은 뭐 엄청난 비싸죠. 엄청 비싸죠. 3억 3천만 엔 정도 낙찰받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이 기업의 광고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기업이나 그죠? 식당 큰 식당 같은데 그 체인 뭐 스시 체인점 회전 초밥 체인점 같은 데 사가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기존의 16억 1,330만 원을 깨가지고 지금 2019년이거든요. 작년에는 35억인데 과연 올해는 얼마나 낼까 이런 것도 관심사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희소성이 나은 경매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비슷한 크기의 참치는 6만 달러니까 6,700만 원 정도에 팔린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제 문제는 태평양산 대형 참다랑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멸종 위기까지 가게 될 텐데 이제 좀 있으면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먹지만 세계 각지에서 이제 스시를 먹는 그런 게 됐죠. 스시가 거의 뭐 세계 음식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지금 남획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그다음에 도쿄에서는 참다랑어 가격이 40% 이상
썼기도 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우선 그런 경쟁하는 그런 업체들 간에 더 비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희소성, 그러니까 참다라고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보호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뭐 일본 같은 데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치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태평양 참다롱어는 멸종 취약 단계니까 그렇죠? 보호해야 되니까 좀 적게 먹어라. 이렇게 일본 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좀 적게 먹어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물고기 사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 참고로 물메기가 어생 역전했다. 인생 역전이 아니라 대구보다 비싼 금고기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메기 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있나요? 모르겠네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네. 겨울철 속풀이국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은 겨제태구와 통영 물메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수온이 그렇죠? 수온 변화 같은 것 때문에 대구는 50% 이상 그다음에 80% 이상 위판량이 줄어들었대요. 와. 이럴 수가. 그래서 11월, 12월에 근데 또 물메기가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왜냐면 물메기가 훨씬 더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위판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수온 상승도 있지만 또 난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메기라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 진짜 흉악하게 숭허게 생겼네요. 숭허게. 아, 참, 야, 여러분. 그래도 약간, 이 식감이, 이런 물고기를 보면 왠지, 좀 약간 단백질 풍부한 그런 탄력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구 같은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고 싶네요. 아기 같은 거, 아기. 그죠? 그래서 수온 변화로 치열량이 감소하고 회결량이 줄었다. 그래서 호행량이 줄어드는다. 그것을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저 여기 장흥에 지금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영하로 안 내려가요. 지금 현재 올해. 그러니까 저 남쪽에는 지금 이상 수온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제 먼 바다 쪽으로 그 산란하러 가지 우리 근처로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온이 너무 높아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메기는 단년생이래요. 1년생. 야 진짜 1년밖에 못 사는 물고기네요. 이것도 신기하네요. 산란하러 들어온 어미를 잡으면 그쵸? 그렇겠죠. 그럼 다음에 어획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두 가지 지금 악재가 겹쳤네요. 그쵸? 일단 물메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맛있다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찾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수요도 많아지고 그런데 수온은 올라가가지고 얘네들 산란을 안 오니까 어획량이 떨어지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많이 잡으면 잡아서 또 조금 희소해진 것도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악재가 지금 겹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물메기는 버리는 생선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근데 여러분 이런 물고기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아마 아이고 이거 무슨 상품 가치가 없다고 막 버리는 그런 여러분 아기도 옛날에 많이 버렸다고 그러죠. 아기 잡히면 막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데는 아기 아주 고급 생선으로 취급받고 있죠. 인천에는 물텀벙이라고 하고 한 게 있어요. 그 아기로 이렇게 탕을 만드는 거, 매운탕을 만드는 건데, 우리 아버님 말씀으로는 물텀벙이가 뭐 인천 음식으로이고, 전쟁, 가난한 전쟁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먹는 음식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이런 대구와 물메기탕이 지금 이제 많이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어자원을 관리해서 앞으로 이 귀중한 그렇죠? 이런 생선 맛있는 생선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